자, 버들 와이저와 함께 합니다. 형! 제가 어제 맞죠? 실밥! 네네, 이제 마셔도 돼요. 그리고 어제 제가 술 한잔 했는데요. 어제 너우나까지 같이 했는데, 정말 버드와이저 무지하게 때려 먹었습니다. 좋지. 아, 맛있더라고. 아, 술이 너무 맛있으니까. 네, 버드와이저 좋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진짜 맛있어. 맥주만, 요즘은. 맥주 딱 하나 고르려면 저는 버드와이저, 라거는 버드와이저로. 나도. 네. 1픽.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으니까. 네. 따로 먹어도 맛있고, 뭘 섞어 먹어도 맛있고,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한 플랫한 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은 설 연휴주잖아. 자식들이 설에는 또 축구를 안 해요. 예, 설이라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FA컵이 있어. FA컵도 있고, AMH도 이렇게 기간이 돼 있고. 그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2주 동안 리그 경기가 없어요. 컵대회랑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지금 기준으로 주원이 형의 442. 이주원의 베스트 11. 골키퍼 누구부터 갈까요? 가자. 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몇 있어. 아, 있어? 좋은 골키퍼가 있잖아. 아, 골키퍼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맨시티 골키퍼 에데르송. 그다음에 알리송. 맨디. 아니면 케파. 케파도 지금 잘 버텨내고 있고. 유리스도 제값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헤아 미쳤죠? 그 데헤아도 엄청 잘하지. 스텔 뺄 수 있나요? 램스델 뭐 말도 안 되지. 그렇지. 네. 근데 나는 이제 제 개인적인 픽은 이제 스텔이죠. 또 아스날이기도 하니까. 근데 형은 또 데헤아도 되게 좋아하잖아. 지금까지 봤을 때 베스트 레벨 골키퍼 저는 데헤아 하겠습니다. 데헤아 인정.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다른 골키퍼들이 뭐 다른 골키퍼들보다 데헤아가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데헤아가 없었다면 맨유는 지금 랑리그의 승률이 그 경기 내용은 좀 답답할지언정 승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승률은 좋아. 예. 네, 그게 저는 데헤아의 인정이죠. 힘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팀을 일단 버티게 만들어주잖아요. 앞에서 득점력 초반부터 폭발적인 득점력 잘 안 나와요 맨유가. 그래. 근데 마지막까지 이번에도 최근 경기 극장골로 이겼잖아요. 그게 바로 뒤쪽에서 잘 버텨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승리도 맛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제 주원이 형이랑 축구를 같이 쭉 정말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느낀 건데 현장 중계도 그렇고 형이 그 골키퍼가 승점을 벌어다 준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는 골키퍼가 좋은 슈퍼세이브를 통해서 이 팀을 수렁에서 건져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형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팀이든 전반부터 골이 빡빡 들어가진 않는다. 근데 그때 한 골을 먹히는 거랑 무실점으로 버티는 거랑 후반전 때로는 경기 후반에 이 팀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뒤에서 만들어준다. 근데 데헤아가 그럴 때 무실점으로 버티거든. 그렇지. 그러면 0대0으로 꾸역꾸역 버텼네. 그럼 후반전의 경기 양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무실점으로 버텼으니까 한 골 넣어서 1대0 승리. 이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 골키퍼가 진짜 중요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엄청나지. 네, 데헤아 인정.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백포로 갑니다. 왼쪽 풀백. 왼쪽 풀백? 백포니까 왼쪽 풀백. 나는 뭐 칸셀로. 칸셀로. 네, 저는 칸셀로입니다. 근데 칸셀로가 또 최근에는 또 그렇게 좀 그 친구가 이제 강도도 당하고 하면서 약간 좀 흔들리는 왜 안 흔들리게 이상하지. 근데 칸셀로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엄청나게 화려했잖아 사실. 말도 안 돼. 저 그게 무슨 풀백이냐. 근데 최근 몇 경기는 또 약간 좀 화려한 그거는 조금 조용한 느낌. 조용한 느낌. 맞아. 약간 좀 조금 조용한 느낌. 하지만 칸셀로 인정하겠습니다. 칸셀로. 네. 만약에 백3의 왼쪽 스토퍼라면 BD33도 은근히 넣을만해. 근데 이제 우리가 백4로 했으니까 좋아요. 칸셀로. 칸셀로. 저는 오른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리그 베스트 11 지금 정해졌다고 봅니다. 아니 오른쪽은 유럽 베스트 11, 전 세계 베스트 11 해도 안올 월드 베스트 11 안 올드. 98년생이 네. 이런 완성도 높은 정말 너무 패스나 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정확해서 다른 풀백들 보면 이제 좀 밋밋해. 그래. 아놀드보다가 다른 풀백들 보면 다른 풀백들 좀 억울할 것 같아. 그럴만해. 왜냐면 아놀드가 너무 파괴력이 있잖아. 그렇죠. 사실. 그리고 막 그렇다고 막 공을 끌고 그러냐. 아니 또 간결할 때는 간결해요. 그 킥만으로도 상대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죠. 근데 나는 아놀드 뽑았으니까 저는 그래도 또 다른 선수 한번 뽑아볼게요. 토미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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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미야스가 계속 눈에 아른거리네. 그러니까 최근에 부상이랑 이런 것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생각하면 그거 지금 그건 것 같아. 아놀드는 존나 잘해서 뽑은 거고 토미야스는 이 정도로 잘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그렇지. 봅니다. 그렇지. 근데 그래서 나는 뭐 김민재가 터키에서 잘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 번은 빅리그에 와야 되잖아. 맞아. 와야지. 김민재 와야지. 빅리그에서 김민재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미야스의 어떤 그런 성실함과 투지 있는 모습이 EPL에서 통하고 있습니다.
볼로냐 때보다 더 좋아요. 피에로 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센터백 두 명. 아, 센터백은 전 티아고 실바는 무조건 집어넣어요. 인정합니다. 아, 아니 티실. 그렇게 잘하나? 나이가 미쳤어. 그래, 대단해. 아니 너무 실수를 안 해. 나보다 형이야. 어, 후반에서도 실수를 안 하고. 실수를 안 하는 걸 넘어서 저는 야, 저 이거 속된 표현입니다. 늙은 여우. 나이는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영리하게 플레이를 할까? 네. 정말 제일 힘을 안 들이고 제일 적당한 선택을 합니다. 그죠? 후방에서. 맞아 맞아. 너무 좋아요. 대단히 그리고 이번 득점까지 하잖아. 어. 미친 거지. 중요할 때 딱 해도 득점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티아고 실바 넣고 다른 사람들 좀 아 좀 쟁쟁해. 뭐 리디거도 좋고 후벤디아스도 좋고 그다음에 존 스톤스도 뭐 경기에 뭐 매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반다이크도 여전하고 그다음에 콘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이어랑 나빈손 산체스도 나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저는 리디거 하겠습니다. 리디거? 네. 어, 그럼 첼시 두 명이네. 아, 왜 리디거를 하냐면 리디거가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건데 저도 리디거 가만 보면 졸라 짜증 나거든요. 선수한테 시비 걸고 막 말 많고 계속 건드려 툭 하는 툭, 건데 이게 야 이번에 토트넘하고 하는 거 보면서 같은 팀이면 야 너무 얄미운데 와 너무 열받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야 게임 치한다 이 말이 극찬이잖아. 그 말을 리디거한테 극찬해. 같은 편이면 리디거는 천군만마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상대팀이죠 이게 나온다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 그래. 리디거 근데 야 이게 같은 팀이면 첼시 팬들은 정말 정말 좋겠다. 다른 사람 팬들은 이제 열받아 미치겠는 거야. 근데 심지어 이 리디거의 플레이가 어느 정도를 약오르게 하냐면 첼시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도 아 저렇게는 좀 하지 말지 이 정도야. 좋겠는데. 아 좀 하지 마라. 그게 왜냐면 그런 플레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 그 정도로 아주 영리한 플레이어죠. 그러니까 티아고 실바처럼 경력 있고 이런 플레이어 리디거는 또 신체 조건 우월한데 이렇게 영리하지. 그러니까 첼시가 그래도 이 정도 수비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상자 많고 코로나 이슈고 이러는데도 흔들리는 와중에 그래도 버티고 있었던 거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로 두 명 갑니다. 네. 두 명이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아 베르나르 실바는 있어야죠. 베르나르 실바. 네, 비실바는 있어야 된다. 네, 인정합니다. 네, 비실바는 있어야 된다. 아, 나 그다음에 옆에 한 자리를 수비형으로 좀 받는다가 봤을 때 파비뉴를 써야 되나 로드리를 써야 되나 로드리도 장난 아니거든. 아 로드리 파비뉴 너무 잘하는데 난 솔직히 아 비실바 뺄까? 파비뉴 로드리 넣을까? 그래도 돼. 아니면 베르나르 실바 그냥 측면에 하나 놔도 돼요. 아 그래도 되고. 아 그래야 되겠다. 그래. 야, 나는 파비뉴 로드리 둘 다 쓰겠습니다. 진짜 좋아. 네. 쌍벽이야 둘이. 야, 둘 다 너무 잘해. 네. 네. 아니면 맨시티 경기 한정 파티. 한 경기. 한 경기 노래. 그때는 그 미쳤었어. 그래. 그때는 진짜 비이라였어. 왜 이래? 그 경기의 파티는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네. 그럴 만하지. 나는 이제 개취입니다. 만약에 433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성향이 좀 겹칠 수 있겠지만 로드리랑 파비뉴랑 난 스킵을 한 자리에 둬도 되잖아. 왜냐면 스킵이 토트넘에 지금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약간 발전상? 아니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있어. 크죠. 스킵 너무너무 잘하지. 잘하고 있잖아. 오히려 호이비에르보다 더 스킵이 난 낫다고 봐. 눈에 띄고 지금은 그치? 더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나이가 지금 어린데 내년 내후년이 더 기대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플레이가 신긴 게 좀 노안이라서인지 몰라도 지금 하는 플레이가 농인 플레이야. 약간 농인이었어. 얼굴 때문인가? 얼굴이야. 아 그래? 얼굴이야.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예 많이 늙었어. 그래서 스킵 인정이죠. 근데 저는 로드리 파비뉴. 오케이. 아 근데 파비뉴는 왜 이렇게 잘 차냐 공을? 보면 진짜 공만 톡톡 건드리는 스파이가고. 브라질리언이 브라질리언이 맞나? 맞아요. 브라질리언. 브라질리언은 요즘도 왁싱밖에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러니까요. 그게 돼. 말 단어가 할 때 됐나요? 아 조금 좀 이따 보면 해야죠. 왜 이렇게 만지죠? 네. 브라질. 리언. 티아고 실바하고 파비뉴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 약간 도사 느낌. 도사 느낌 있지.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양쪽 사이드. 아 근데 오른쪽은 무조건 살라 들어가야 되고. 살라 들어가야죠. 네, 무조건 살라 들어가야 되고. 왼쪽 뭐 소니? 손흥민. 아 정말 좀 진지하게 뽑고 싶. 그래, 좋아 옛날, 그런 거. 옛날 같았으면 손흥민 무조건 바로 넣겠지. 이런 거보다는 또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또 부상으로 빠져 있는 타이밍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왼쪽. 아 마운트도 나쁘지 않은데. 메이슨 마운트. 마운트도 괜찮고 첼시 마운트 괜찮고 맨시티의 왼쪽. 아니면 거기에 베르나르도 실바를 써. 아니야. 베르나르 실바의 왼쪽은 거기는 좀 느낌 아니야? 느낌 아니야. 리버풀.
그래도 손흥민이네요. 아, 예. 네, 그래도 손흥민이네요. 손으로 간다. 네, 왼쪽은. 네, 손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전방에 두 명을 이제 정해야 돼요. 최전방에. 어. 근데 전방 스트라이커가 마땅치 않다. 아, 사실 아직은 케인이 여기 들어갈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맞아, 거야. 맞아. 루카쿠? 아니야. 아니야. 좋다 나쁘지 않은데 좋다 굳이 전방을 넣자면 호날두 넣을 수 없고 호날두 좀 애매하지 맨유의 공격체는 넣을 수가 없어 그치, 맨유 뭐, 공격체 뭐 레시포드 그린 아니 갑자기 지금 이제 엘랑가 몰라? 엘랑가. 아 그거 좀 애매하잖아 아직은 애매하단 엘랑가 몰라 어. 아직 모릅니다 엘랑가는 네. 와 전방이 진짜 애매하네 차라리 덕배를 넣겠다 내가 케빈 데브라이너 제로 톱으로 골도 있고 막 야 전방 너무 애매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트라이커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결국 이제 포메이션을 봤을 때. 그럼 다른 팀의 스트라이커 누가 있을까? 우리가 너무 빅시스만 생각하지 말고. 아,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때 얘기했던 뭐 왓포드의 에마뉴얼 데니스 같은 선수들이 좀 임팩트를 남긴 선수고. 네. 그다음에 아니 근데 사실 올해 보면 되게 임팩트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의 그게 없지. 골 위쪽도 살라고 이렇잖아. 네. 그래서 완전 전방에서 딱 역할을 해주는 스트라이커들이 많지 않아요. 저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아. 어차피 4세로 포메이션에서 약간 포지션 파괴도 되잖아요. 손흥민, 비실바, 데브라이너, 살라. 아 그렇게. 케빈 데브라이너를 공미에 두고 네. 살라를 전망해. 아 스트라이커 지금 생각 안 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형한테 임팩트 있는 스트라이커 많지 지금 않다. 지금 없어요. 나는 그 너무 좀 아쉽다. 그렇지. 나는 넘버나인을 항상 그리워하는 그럼. 네, 사람인데 이 프리미어리그에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데 아직 스트라이커들은 밖에 있어 레비도 지금 레반도프스키도 분데스리가에 있고 폴란드도 도르트문트에 있고 그다음 벤제마 역시 밖에 라리가에 있고 네. 잉글랜드 기준으로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그러네 어.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잉글랜드 대표하면 케인이잖아 근데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케인은 전반기로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게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케인이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이제 살아나고 있다고 봐요. 네, 네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11 꼽아봤고요. 우리 또 연휴 주간 동안에는 리그가 없기 때문에 곧 끝나고 다시 한번 버드풋볼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에도 버드와이저와 함께하세요.